036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이평가정보입니다. 사이평가정보, 은는 1992년 설립된 동사는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힘 동사는 2016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해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했으며 분할된 종속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함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 기업 신용정보, 기업정보, 실명확인,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상거래채권, 신용조사, 민원용역대행,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2년 채권 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및 민원용역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서울의 본사 및 두 개의 지점을 운영 대시 동사는 신용평가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 및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1월 평가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 종속기업 서울신용평가, 주. 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온 슬래시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핀, 아이핀, 및 마이핀, 마이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점 축소 여파 등으로 채권 추심 부문이 역성장한 가운데 신용조회 수수료 수익 감소, 종속기업 서울신용평가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종속기업 투자 주식 보증 손실 제거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고금리 여파에 따른 연체 대출 증가로 채권 추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대상의 안전보건평가 서비스 출시 등 사업 영역 확대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사이평가정보의 시가총액은 14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7위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상장 주식수는 3550만 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76배, 8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101억 원,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59억 원, 23억 원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70%이고 유보율은 68.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54-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평가 정보의 2023년 8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11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0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평가